오늘 첫 게스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해서 수식어를 좀 갖고 와 봤는데요. 딕션 여왕, 딕션 장인, 로코킹, 서현진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말 네. 저기 옆에서 듣고 있다니 낯부끄러운 어떤 아유. 수식어를 가져와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전 실물 처음 뵌 건데 빛이 나세요. 화장해서 그래요. 네. 아니, 사실 저도 굉장히 팬인데 아유. 제가 오수제인가부터 시작해서 사실 식샬을 합시다 2 네네. 네, 나오셨었죠. 맞아요. 제가 그때부터 너무너무 팬이었고 또 오해영도 좋아했고 뭐 요즘 왕성한 활동하고 계시는데 드라마 때문에 바쁘실 텐데 준비 때문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네, 하나도 안 바빠서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말씀은 이렇게 해주시지만 어렵게 시간 내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뭐 지금은 백수인 곧 다시 배우가 될, 네, 찾아뵙게 될 배우로 서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하기 앞서서 혹시 뭐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의 노래나 뭐 공연하는 모습을 보신 적은 있나요? 있어요. 아 저는 진짜요? 뮤지컬 하는 친구들도 주변에 그래요? 있고, 워낙 유명해서 네. 다들 좋아하시겠지만, 이번에 그래서 뵙는다고 해서 네. 다시 다 들어봤어요. 저는 청계의 바람이 되어가 제일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인터뷰 너무 훈훈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는데, 혹시 우리 서현진 배우님께서 기억하시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나눔의 순간, 뭐가 있을까요? 전 종교 색채를 사실 띄워본 적은 없는 네, 배우인데, 그렇죠. 천주교 저희 이제 채널이고 한마음본부 채널이니까 네. 하느님께 받은 나눔의 순간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그게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릴 때라. 20대 초중반에 정말 미움이 너무 가득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마음에.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이더라고요. 24시간 동안 불쑥불쑥 이 미움이 떠나가질 않으니까 미워하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사람도 아니고 너무 불특정의 어떤 다수를 향한 제 안에 어떤 미움이나 분노 이런 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정말 우연히 걷다가 성당이 보여서 낮에, 대낮에 언제나 열려 있잖아요, 네, 성당이. 그렇죠, 그렇죠. 들어갔어요. 네. 처음엔 약간 뒷줄에 앉아 있다가 중간 줄에 앉아 있다가 맨 앞줄로 가서 앉아 있다가 무릎을 꿇고 고해성 고해성사 같이. 하는 것처럼 일단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제대 바로 앞에 바닥에 엎드려서 2시간을 막 엉엉 울면서 제 마음 안에서 미움을 가져가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그 성당을 나오는 순간 정말 거짓말같이 없을 무 미움이 정말 사라지는.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는 질문의 의도와 다를 수 있으나 네네. 제가 제 기억 속의 첫 나눔은 네, 그 순간인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저에게서 미움을 가져가신 순간. 어떻게 보면 그 미워하는 마음도 나눠 가신 거네요, 네. 하느님께서. 아니, 이렇게 나눔, 뭐 자원봉사 또 해외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조금 있으실까요? 처음엔 네. 주보에 이제 한마음한번본부 띠안누리가 제가 알기로는 112기는 의료생들로, 네, 의료진들로 구성이 됐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3기가 처음 일반인을 모집하는 시기였는데, 그때 엄마가 그걸 보시고 이런 게 있다. 추천을 네. 해주셨군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예. 뭐가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돼서 네. 네, 같이 가게 됐는데, 네. 처음 느꼈던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2주 동안 누군가 남을 위해서 생활을 하는 경험을 처음 해본 거예요. 내 이익이 아닌. 그리고 일하고 먹고 일하고 먹고 기도하고 자고 이거의 반복인데, 네.
그게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저랑. 아, 근데 저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 것 같은 게, 저도 처음 해외 자원봉사 갔을 때 너무 놀랐었거든요. 사실은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네. 막 쥐가 지나다니고 이런 건 예산 일이니까. 근데 저도 한 3일 딱 지나니까 휴대폰 없는 삶에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제가 그냥 잊고 지나쳤던 민들레도 보이게 되고, 아, 되게 내가 이 IT 속에서 갇혀 살았구나. 정말 사람과 사람 관계를 더 오리지널하게 갖지 못했구나, 원론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아니,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저도 이제 해외봉사를 조금 많이 해봤거든요, 오랜 기간. 뭐 네. 대한정십자사라든지 뭐 유네스코라든지 친선대사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공직을 하고 있는데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해외 봉사를 하게 되면. 우리 네. 배우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신가요, 해외 봉사 하시면서? 사실 해외 봉사 에피소드는 벌레밖에 없잖아요. 아, 그쵸, 그쵸. 기억나는 게? 근데 희한하게 놀러를 가든 촬영을 네. 가든 네. 그런 환경에서 있으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을 텐데. 그쵸. 아, 진짜 벌레 싫어하거든요. 아, 그러시겠죠. 근데 띠안들이 활동으로 갔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그냥 교실 바닥에 침낭 깔고 모기장 이렇게 덮어놓고 이제 자야 되니까, 침낭 안에 따뜻하니까 벌레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일어나면 정말 이 뒤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 스무 방 정도 알 수 없는 벌레에 물려서. 그리고 뭐 거기는 물이 부족하니까 빗물을 그쵸. 받아서 네, 화장실 맞습니다. 겸 네. 이런 욕조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맞아요. 거기서 떠서 이제 볼일 보고 예. 이제 물을 내리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걸로 또 목욕도 네. 하거든요. 근데 어두워요. 어둡죠. 자세히 후레쉬 이렇게 하면 정말 수많은 벌레들이 떠있어서 그냥 없다 생각하고 끼얹어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첫 번째 갔을 때 저는 항상 네. 이때부터 지금까지 제 1번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 네네. 어디에 누구와 있어도 나 자신으로 있게 해주세요. 아, 그게 제 1번 기도 제목인데. 네, 너무 멋진데요. 네, 부끄럽지만 네. 네. 그거를 그때 들어주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어떤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참된 봉사의 기쁨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네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요즘 말로 찐 에피소드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네. 그 다음에도 계속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었던 건 네. 이타적 이기심 때문이다. 이타적 이기심 때문이다. 네. 오, 멋진 말을 또. 아, 명언을 오늘 퍼레이드로. 그렇지 않고요. 네. 저주우려고 한 것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갔을 때 너무 시간이 좋고 그리고 그 행복을 아니까 네. 또 가고 싶고, 물론 누군가를 돕는다는 행위를 하러 가는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받는 사랑이나 행복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간 것도 분명히 없잖아 있었거든요, 저는. 네. 내가 좋으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거지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분을 되게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정말 가식입니다. 아. 앞 광고가 아닌 앞 나눔의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저희 코너가. 네. 그게 뭐냐면, 소개하고 싶은 나눔 활동이 또 마지막으로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홍보해 주시면 되는 건데 네. 서현진 배우님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뭐 자살 예방에 대한 나눔 활동을 하신다고. 사실은 네.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예.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한번 이렇게 상담사를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아, 진짜요? 그냥 생각만. 아, 생각만. 네네네. 아, 그래도 아직, 생각하는 게 없네. 하진 난 못했어요. 네네네. 근데 여전히 관심은 있어서 제가 여러 심리학 박사님들 예. 얘기를 들어보면 자살 시도를 했지만 네.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만나봤을 때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한 분은 외국은 네. 응급실에도 정신과 전문의가 있다고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분이 실려 오셨는데 사신 분을 만나신 거예요. 네. 지금 어떠시냐고 했더니 살아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은 뛰어내리는 순간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저는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여러 영상 미디어를 네, 통해서 네, 봤을 때는 정말 그 충동의 순간은 찰나고 사실은 죽고 싶다는 마음과 동시에 그만큼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항상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전화하면 들어줄 곳이 있고 그 시간을 누군가와 대화해서 지나보낼 수만 있다면 그 생각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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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골든타임을 함께 보내줄 많은 연락처와 그리고 상담사들이 있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 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오늘 출연하신 소감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저는 요즘에서야 네, 한 3, 4년 돼서야 실제로 나를 TV로만 보고 이렇게 만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네, 뭔가 좋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참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매우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가끔씩 안부처럼 같이 늙어가는 네, 대한민국의 한 명의 시민으로서 네, 국민으로서 네, 네,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얘기를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 들어서 시청해 주신 분들께 봐주셨다면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사실 네, 선물을 드리고 네, 싶어서 네, 제가 항상 구비해두고 예, 주고 예,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주는 예, 저의 애착책이거든요. 네. 저는 화가 많아요. 그래서 네, 늘 네, 화가 날 때 이 책을 들고 예, 촬영장에 가곤 해요. 오, 굉장히 귀한 책이네요. 네. 네. 제목이 놓아두면 살기예요. 네, 여러분 구독자 찬스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댓글 올려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통해서 성 요한 23세 평정 20계명 놓아두며 살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니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정말 출연 잘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배우 서현진님의 모습만 쭉 보게 됐을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 안 나오셨다면. 네. 오늘 제가 보고 느낀 배우 서현진님은 겸손한 리더, 겸손한 아름다움이 내재되어 있는 여배우셨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